저도 좀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철이 없어야지 안 늙는다. 땀 풀어 나가 왜 여기 왜 아파? 나는 그래도 배우고 싶은 게 뭐야?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탁의 신랑 수업이 방송하는 날입니다. 신랑 수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들이 결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현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일 9시 20분에 첫 방송으로 국민들의 안방으로 찾아옵니다. 신랑 수업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얼마의 시간이 안 지나서 하트와 좋아요가 4,000개가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1월 19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신랑 수업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리얼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완벽남들이 출연해 멋진 남자이자 훌륭한 신랑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꾸밀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김원희, 홍연희, 희자매가 진행을 맡으며 프로참결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탁이 딱이야 후원 확인서입니다. 상기 후원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22년 1월 17일 총 400만원을 후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영탁의 팬클럽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문장이 귀에 와 닿습니다. 영탁이 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 느껴집니다. 영탁이 신랑 수업 방송할 때쯤에 내 사람들은 영탁에게 잘하고 힘내라고 영탁이 선한 영향력을 초록우선 어린이재단에 전달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13일 뽕숭아 학당 입학식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과 함께 뽕숭아 학당에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 영탁. 영탁이 이제는 신랑 수업에서 김준수, 김찬우, 이승철과 함께 국민들에게 멋진 신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특히 영탁의 일상생활이 공개되어 뽕숭아 학당 때와는 전혀 다른 영탁의 매력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영탁이 개별적으로는 2022년 이민년 채널의 첫 고정인 신랑 수업 뽕숭아 학당만큼 오래오래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중요합니다. 시청률이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오래오래 방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렇게 신랑 수업을 홍보하는 듯 합니다. 신랑 수업에서 멋진 영탁의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랑 수업도 지난 뽕숭아 학당처럼 수업을 받는 것이니 2022년 1월 19일은 신랑 수업 입학식 날입니다. 앞으로 영탁의 신랑 수업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탁의 팬분들도 영탁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영탁도 이런 내 사람들 때문에 더욱 열심히 방송을 찍을 듯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이민년 첫 예능 신랑 수업 입학식은 2022년 1월 19일 오후 7시 10분이다. 재미있게 본방사수 하시라 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신랑 수업에서 영탁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